20일 인천공항에 손흥민 선수 떴습니다.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2014년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요.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한밤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밖에 얼마나 추운지요. 자, 제가 이렇게 추운 날씨를 들고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예쁜 꽃이 피었다고 찾았습니다. 와, 진짜 예쁜 꽃이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활짝 피어있는 대한민국의 리듬 체중의 꽃, 손현재 선수. 팬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될지 스치고. 원래 아저씨들이 더 부끄러워하세요. 지영 씨 오랜만에 신나셨네요. 와, 예뻐요. 자, 21살 손현재의 솔직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현재야, 부모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진짜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학 때 어떻게 지냈어요?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도 그래도 가끔 만나고 또 몸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손현재 씨가 학교에 딱 나타나면 학교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가도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다 친해져가지고. 예, 예. 동기들이나 선배들 다 친해져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막 귀찮게 하는 그런 막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손현재 씨가 딱 학교 갔을 때 옷 입은 신발, 옷, 가방 전부 다 인터넷에 검색이 올라오고 우리 아내도 그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돼. 근데 진짜 갈 때 주로 뭘 신경만 써요? 신경을 쓰고 가죠. 메이크업 다 해요? 메이크업을 막 이렇게 뭐 샵에 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군요.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뭐였었어요? 그 연구전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네. 기회가 돼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네, 그 자료 나갑니다. 12개 응원 중인 세대의 손흥민 선수 찾으셨나요? 국가대표 꼬리표를 뗀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 정말 예쁘죠? 네, 저기 있네요. 손현재 씨가 연고전 나가면서 난리가 났잖아. 응원곡을 잘 몰랐는데 1학년이다 보니까 같이 응원하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특별히 응원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응원을 주도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정말 타고난 무대 체질이에요. 아유, 그날 무조건 우승했잖아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제가 배워봤어요. 아, 이거 이거 제가 선수들이 뛰면서 손흥민 씨 얼굴 보는데 순간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하고 수다 많이 떨죠? 연예인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친구들 남자친구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들어주면 안 되는데. 아니, 남자친구도 없는 분이 뭘 들어줘요? 그러게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단 것을 무지 좋아하는데도 맘대로 먹지 못하는 연재양을 위해서 디저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좀 짓궂은 질문들 던졌습니다.